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지금 저희가 12시 20분 자정을 넘겨서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죠. 예, 예, 네, 김종민 PD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아이고, 전에 뭐, 별 말씀 녹음 끝나면 네. 술 먹으려고 아이고, 맥주 사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김 PD님의 말로 고생하셨죠, 진짜로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제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질문을 몇 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과거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릴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네. 사실 이 주제의 출발은 사회학이나 철학, 정의론에서 많이 다루는 충직의 딜레마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당파성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마땅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죠. 네. 요거는 일본 정부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일본 국민 개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온 몇 가지 질문도 이런 종류들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도쿄에서 만난 나카무라 씨한테 당신 한국인한테 사죄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카무라 씨가 내가 왜? 나는 한국을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 조상들도 제국주의적, 자기 집 조상들도 제국주의적 침략에 기여한 바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예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백인이 과거 노예제에 대해서 흑인에게 사과해야 되느냐 배상해야 되느냐 문제로 뜨겁게 전국이 달궈져 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배상액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 레리닐이라는 경제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건국 초기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착취한 미국 백인들의 노동의 양이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뿐만 아니고 이건 월급을 주는 거고요. 네. 여기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다하면 1경 5천조 원 정도로 추산이 돼요. 이건 지금 미국 GDP의 70%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정의의 실현에는 마감이 없다. 건국 당시의 일이라도 역시 우리의 책임이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일을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하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이 문제가 미국 내년 대선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민주당을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적인 대선 후보는 당장 이 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니 지금을 사는 우리 중에 150년 전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백인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죠. 네. 그러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원주민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07년까지 총리를 지낸 존 하워드 총리는 아니 지금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왜 사죄해야 하느냐 라면서 사죄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에서 만난 나카무라 씨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 조상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 후손인 나카무라 씨는 과연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이걸 제가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씨 후손들도 사과해야지 라고 말하기가 좀 쉬워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유지하면서 여성 노동에 대한 수많은 수탈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등도 비일비재했죠.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라 라고 하면 문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네. 자, 아까 나카무라는 사죄해야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쉬운데
이제 한국 남성 내일의 문제가 되면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나는 성추행한 적 없거든요. 나는 여성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집단의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물릴 때 어디까지 물려야 되느냐로 지금까지도 싸워요.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당사자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쪽은 당사자의 범죄로 혜택을 입은 후손들까지는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아빠가 친일파면 그 친일파 재산으로 호의호식한 자손들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는 쪽은 사회, 국가, 젠더가 총체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했으면 일본 후손들도 다 책임이 있고 백인이 노예를 부렸으면 백인 후손도 다 책임이 있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으면 남성 후손은 여성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직 없는 거죠. 없으니까 논쟁이 계속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이완배라는 개인의 기준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제 다만 경제 쪽에서 얼쩡거린 사람으로서 저는 정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당파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문제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따른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당파성이란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대립구도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들지만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헤비급이 플라이급을 열라 두들겨 팹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아무 편 들지 않았어요. 중립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 불가능하죠. 일방적으로 헤비급이 플라이급을 구타하는 국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건 결국 헤비급 보고 두들겨 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 안철수 씨의 극중주의가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막 패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극중주의다. 아무 편도 안 든다. 그건 자본가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의 극중주의는 필연적으로 보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흑인 해방을 위해서 뜨겁게 투쟁했던 미국의 사상가 하워드 진의 명언을 한번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파성의 개념을 너무 잘 설명한 하워드 진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기차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 방향이 불평등이라면 돈 많은 자들은 그 기차를 더 빨리 달도록 연료를 막 더 뗄 거고 그걸 막고자 하는 운동가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엔진을 빼앗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기차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앉아만 있었어요 라고 외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워드 진은 가만히 있으면 그 기차는 달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을 향해 달리는 쪽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당파성 개념을 이 문제에 기입을 시키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에서 제가 들이대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자, 나카무라 씨가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 침략에 상관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침략 전쟁을 내가 왜 사과해야 돼요? 라고 반문을 할 때 저는 나카무라 씨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국주의 야욕을 키우며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베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카무라 씨가 아유 아니요 나는 정치 모르는데요 라고 답을 한다면 제 기준에 나카무라는 유죄입니다. 아. 왜냐하면 나카무라는 지금 달리는 기차 위에서 그 기차를 멈추기 위해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중립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은 나카무라라는 사람은 곧 제국주의적 침략에 찬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입니다. 내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최소한 조상이 저지른 죄가 지금 이 순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은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이 발언은 실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헨리 하이드라는 미국 공화당 의원이 1990년대 흑인 배상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언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하이드 의원은 흑백 차별에 반대하고 소수민족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죄에 책임이 있어요. 왜냐?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지금 벌어지는 차별에 투쟁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아무리 나는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을 향해 달리는 기차 위에서 그 당파성에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 보죠. 네. 16일에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네. 검찰 조직의 문화, 뭐 비리 이런 걸 엄청 폭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 부장이 검사로 잘 나가려면 똘똘한 수사계장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길래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룸사롱 데려가서 같이 XXX도 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네. 또 한 부장이 검사들은 스폰서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스폰서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부산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외로우니까 편하게 지낼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혼연하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미인대회 수상자를 소개시켜줘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하더라. 부산 지역 유지에게 호화 요트를 빌려서 통영에도 갔다고 들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매끈하고 부드러운 몸에 오일을 발라줬다. 그 요트 위에서 라는 말도 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조금만 더 읽어보죠. 어떤 부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자 유수한 건설회사 임원이 찾아왔다. 부장이 그 사람 양복에서 지갑을 뺏었다. 그 지갑은 이제 부장 것이 됐다. 누가 마음에 들면 그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꺼내서 야 여기 있다며 탁 주고 그랬다. 이런 폭로를 이현주 변호사가 합니다. 개판오분연인 거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검사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깡패새끼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터뷰를 보고 어떤 검사가 나는 안 그랬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건설업자와 유착 의혹이 묻혔다는 보도를 한겨레가 했을 때 네. 나는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말을 믿습니다. 절대로 제가 건설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나쁜 건설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네. 윤석열 총장이 그런 나쁜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았던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윤석열 총장은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 총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이현주 변호사가 폭로했듯이 그 만연한 검찰들의 비리 문화와 맞서서 투쟁하겠습니까? 검찰 권력으로 조국 전 장관 털듯이 수사를 하면 지금 부하 검사들 중에 젖다이짓 했던 사람들 연병장 안자본으로 세 바퀴는 채웁니다. 다 잡아서 가두겠습니까, 검찰총장? 이게 제가 검찰총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제 판단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저 개판 스폰서 문화의 유죄입니다. 왜요? 제 기준으로는 어떤 집단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물을 때 한 개인이 나는 과거에 했다 안 했다 우리 조상은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논쟁이 돼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깨끗하게 산 검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검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당파성을 갖느냐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려면 그 말을 한 검사는 지금 서지현 검사처럼 용기를 내서 싸우는 검사들과 연대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건 달리는 기차가 한 방향으로 더 달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에 그 침묵을 지키는 검사도 유죄라고요. 자기는 스폰서 짓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반대로 처음 예를 든 나카무라 씨가 네. 나는 지금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아베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겠어 네. 라고 외친다면 저는 나카무라 씨를 동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들이요? 당신들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이 건설업자 등과 그 개판을 쳤는데 이런 폭로가 막 튀어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함께 싸우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검사들을 동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못 싸우겠다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겠다면 당신들은 제 기준에서 검찰이라는 집단의 책임에 공범이고 유죄입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일 뿐입니다. 당파성이라는 개념으로 집단의 과거 책임 문제를 규정하는 건 이 복잡한 문제를 가르는 정답일 수 없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 정답일 수 없는 것이고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죠. 다만 관련된 질문을 몇 건 받은 김에 매우 주관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검찰들도 일본 민중들도 과거에 차별을 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도요. 그 조상들의 책임으로부터 그 누군가의 동료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은 지금 함께 우리와 싸우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지켜만 보겠어. 하지만 나는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웃기는 짓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준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당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너무 후회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냥 제 기준일 뿐입니다, 이거는. 예. 네. 뭐, 근데, 네. 뭐, 그렇게 함께 싸울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 예, 예. 저는 그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